30년 넘게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인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32주년이 되었는데요. 배철수와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간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7년째 매주 배철수와 함께하고 있는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입니다. 배철수는 임진모의 평론은 다른 평론가들과 달리 독특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는 극찬을 했죠. 평론가답게 언변에 뛰어난 글이지만 자식의 이야기에 앞서서는 말문을 떼기 쉽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32세의 젊은 나이로 자신의 곁을 떠난 큰 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밝아 보이기만 했던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1959년 8월,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난 임진모는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당시 명동에 있던 코스모스 백화점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뒷골목을 기웃거리며 이소룡이 등장하는 스크린 로드쇼 등의 잡지를 구하다가 자연스레 팝송과 접하게 됩니다. 국내 가요는 그보다 훨씬 일찍 접했는데 배호의 노래는 음악평론가를 꿈꾸게 했습니다. 배호의 음색에 초등학생 때부터 취했었다고 하는데 6학년 때 배호가 세상을 떠나고 KBS에서 1971년에 특집 방송했던 것까지 기억할 정도라고 하죠. 그렇게 그가 처음 팝을 듣게 된 것은 1974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존 레논이 김해진기였다고 합니다. 이소룡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고교 입학 때까지 약 4개월여를 쉬는 동안 방 안에 혼잣말 시간이 늘자 의도적으로 라디오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당시 임진모는 존 레논, 폴 맥카트니, 비틀스, 신종현, 이장희 등의 음악을 들으며 이성을 잃게 만들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운 인생의 목표가 음악평론이며 대학 전공을 택할 때도 이 목표와 제일 가까운 것이 사회학이라 생각해 전공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 팝 시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에 1974년에 처음으로 월간 팝송을 틈틈이 사서 읽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입시라는 거대한 압박이 있었던 때였지만 그것이 내면화되어 학생 신분으로 음악을 들으면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음악을 들어야 불안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때면 눈치가 보였지만 어머니는 음악 듣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방 안에 처박혀서 오로지 음악 공부에만 몰두했고 방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대학교도 열심히 다니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학과 공부는 안 하고 제가 원하는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지루함과 외로움, 그리움이 가장 무서웠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끔찍하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임진모는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남의 집 돌잔치 같은 행사에 임진모를 안 데려갔다고 합니다. 못나고 몸이 약하고 왜소해서가 이유였죠. 중학교 3학년 때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부터 하나, 둘씩 음반을 모으기 시작했던 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도끼로 음반을 모조리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천장 가량 되는 음반이 산산조각 났지만 임진모는 다시 음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임진모의 아버지는 유리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대학 시절 기울어진 다세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장 큰 위안을 준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임진모는 경향신문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1989년 내외경제신문에서 일하다 1991년에 퇴사했습니다. 약 6년 7개월여간 재직하면서 머릿속엔 오직 음악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비탄과 독서를 싫어했기에 기자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고, 하지만 음악평론가가 되고자 했던 이유는 비판과 독서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음악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후 음악평론 꿈꾸며 기자 생활을 관두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사를 하고 보니 당시에는 이미 팝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이 존재하였기에 바로 뛰어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음악평론가로서의 경제적 삶이 불투명했기에 우선은 음반 제작 사업에 뛰어들게 되죠. 하지만 경험 부족과 의욕 과잉으로 음반이 모두 실패를 하며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음반 3개가 실패하면서 1년여 만에 3억 원 가까운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3년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이 1집 타이틀곡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로 대박을 치면서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는 인공위성의 성공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빚 때문에 계속 음반을 제작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서 리얼리즘 팝 아티스트는 음악평론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는데 대형 서점 이달의 책 코너에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과 동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조정선 PD가 이 책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섭외해 지금까지 연을 맺게 됩니다. 임진모는 전업평론가로서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자 사표를 내고 전문평론가가 되기로 했지만 그때 운전해준 기자 동료가 젊어서 사정을 모르고 폐가 망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젊다며 자신만 생각했고 가족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 집안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어머니 혼자 사는 좁은 집에 사람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평론을 썼고 딸이 아빠에게 오늘도 일해라고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처음으로 음악 평론을 하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지금의 아파트에 올 때까지 8번이나 이사했습니다. 먼저 간 아들이 금호동의 깨끗한 방으로 이사 왔을 때 뒹굴면서 과 정말 좋다랬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임진모는 아들을 일찍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고 돌아와서 대학 3학년 때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날 저녁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나 뇌종양이래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수술을 넘지 못했고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심장 기능이 점점 줄어들고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중환자실에 이틀 가까이 있었어요. 그 후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2023년 8월 6일 새벽 1시에 5년의 투병 끝에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임진모는 아들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고 말했으며 아들의 병세가 좋아졌을 당시 대학 졸업식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들이 쓰던 물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놔뒀고 아들이 좋아했던 신발도 지금도 신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계속 아들을 설득하여 매니지먼트를 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됐어요. 5개월 동안 아들과 함께 다니면서 꿈을 키워봤어요. 둘 다 세상을 떠난 아들이 가장 큰 팬이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었다면 제 매니저로 함께 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임진모는 아직도 사람들한테 자식 간수도 못한 사람이 방송 활동하고 공적 활동이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들도 지키지 못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아버지를 그때나 지금이나 존경하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임진모 역시 경제적으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음악적으로 단 한 번도 난 불행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들과 딸이 나의 응원군이니까요. 임진모는 자식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임진모의 아들처럼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문근영과 함께 아역배우로 활약했던 배우 이혜정 역시 뇌종양으로 20살 창창한 나이에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혜정 역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머나먼 곳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임진모는 아들을 떠올리며 다 나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사춘기 때 용돈을 많이 못 준 게 가장 미안해요. 아들을 잃고 나서 더 그래요. 나 좋다고 평론을 했는데 결국 가족들에게 나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게 늘 미안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먼 곳에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편히 쉬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